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랩타일렛을 사랑해주시고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만 구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타란툴라를 모르시는 분들, 처음 랩탈리아가 랩타의 그 유튜브를 모셔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타란툴라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는 아마 저희 랩타 유튜브가, 네, 지속되는 동안은 아마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가 모든 뭐 유체들이 다 없어져서 진행하지 못할 때는 따로, 네, 공지사항을 올리던가 할게요. 보통은 제가 계속 1년 내내, 4계절 내내 진행할 거고, 영어 진행할 거니까, 네, 키워보고 싶은 분들 한번 참여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 하고 같이 오셔도, 부모님들이 만약에 엄마도 키워보고 싶고 아빠도 키워보고 싶고, 네, 아들도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세 분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서 세 분 다 가족들이 다 키워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죠. 이 이벤트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란툴라를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니까,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랑 안면이 있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러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벤트 언제 진행하느냐?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영업시간은 12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만 진행해요. 저희 영업시간이 좀 토요일날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매장 방문하시는 분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이 이벤트는. 보통 이제 초보 입문용으로 뭐 저희가 많이 뽑는 것들, 뭐 화이트니나 뭐 어셈, 뭐 혹시라도 그런 게 없고 다른 종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네, 나눠드릴 거고요. 키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피클통에 담아서 드릴 거예요. 피클통하고 그 다음에 먹이. 만약에 피클통이 싫다 그러면 사육통은 따로 구매하세요. 제가 그냥 처음에 그냥 가져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그것도 좀 고급스럽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통을 바꿔서 구매하셔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하실 때는 가져가셔서 그대로 키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세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없고요. 네, 그러면 한번 처음 키워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용돈을 많이 안 줘서 키워보고 싶은데 못 키워봤던 분들이나,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랩타 일리아, 예, 매장을 직접 오셔서 토요일날 방문하시면 무료로 나눔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해드릴 거니까, 네, 매장 방문하셔서,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진행하고 평일날 오시면 절대 안 드려요. 왜냐면 평일날은 제가 바빠요. 바빠는데 오시면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평일날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오셔도, 네, 절대로 안 드리니까 무조건 토요일만 매장 방문하시면, 네, 무료로 나눔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